멀리 대구에서 강영국 선생님께서 제자 되신 분들이 여기까지 와주신 거 참 너무 감동적입니다. 원래 이 모임은 애시당 조 대여 선생님께서 유기봉 시인 도로 포도밭 행사가 너한테 참 어울림으로 어떤 축제를 한번 해보자. 그런 다음에 조영사 선생님, 또 노양림 선생, 유기봉 시인, 신문주 시인이 이걸 맨 처음에 모임을 가졌고, 두째 좀 한두 달이 지나서 대혜 선생께서 이 서정춘을 좀 불러오라. 그래서 저는 저 꽃사리로 이 멤버가 됐습니다. 근데 이거 제가 자리에서 무슨 회고담을 한 건 아니고, 원래 이거 조영사 선생님께서 해야 되는데, 오늘 목소리 보니까 암시럽도 않은데, 며칠 전에 목에 결절이 생겨서 못 하겠다. 네가 해라. 그래서 뭐 또 식인들은 쫄병이 이렇게 하게 됐는데, 그 여기까지 오게 된 분은 어떤 대여 선생이 제안에 의해서 한 것이고, 아까 너댓분들이 잘 대여 선생을 해줘서 했는데, 나머지 그 이 회고라는 것은 이 행사만, 행사에 시종만 관계된 것만 내가 얘기할 뿐이지, 뭐 그 내가 회고라는 것은 문학까지 다 해야 됩니다. 근데 그건 다음에 경희대학 우리 박주택 교수님이 잘 아실 거고, 다만 이 자초지종을 제가 오래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대여 선생이 제 이상입니다.